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설은 비교적 모든 문제를 자세하게 해놓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15문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것도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해설을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걸 좀 찾아보시고, 아무리 해도 이해 안 되는 거는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 지난주 내드린 문제 중에서 9번에 4번인가 잘못된 거 오류가 하나 있던데요. 지난주 9번에 4번, 지난주 문제 한번 보세요. 9번에 4번인 것 같은데, 연수교육을 시도의사가 실시하는데 등록관청이 연수교육 실시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지난주 내드렸던 9번에 4번. 9번에 지금 문제를 제가 지난주 걸 안 가져왔는데 아마 9번에 4번이 맞을 것 같아요.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죠. 연수교육, 실무교육 전부 시도이사고요. 직무교육은 시도이사 등록관청 가능하고요.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 모두 가능하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실시하는데, 단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라고 했습니다. 2차 과목은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좀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고 암기가 안 되면 이해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차 과목하고는 조금 특성이 달라요. 1차 과목은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2차는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되는 거, 옛날 공법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농업, 임업, 축산업, 대체 토지 취득, 주택용지, 편익시설, 이런 거 전부 다 몇 년이었어요? 2년이었죠? 사업용 토지는 4년, 현상보조는 5년이었습니다. 현상보조는 5년. 예,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브노트 88페이지 맨 위에 있네요. 그래서 좀 문제가 혹시 뭐 잘못된 거 지난주 거 하나 발견되긴 했는데 꼭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번에 2번. 2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도 역시 서브노트 88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네요. 1번은 방치하면 10%, 2번은 임대하면 7%, 3번은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 5%니까 틀렸고요. 4번이 답입니다. 허가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개고하여야 한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뭐 서울시에서 천막 철거 하겠다고 개고장을 몇 번 보냈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예, 개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미리 경고해야 된다. 철거, 뭐 이행강제금 이행 안 하면 부과하겠다 이렇게 개고를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 교통법규 위반해도 과태료 그 딱지 날라오기 전에 먼저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오잖아요. 이 있으면 이 신청하라 이런 거 개고해야 된다. 미리 알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실거래가격이 확인되면 실거래가격 기준이고, 확인 안 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하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3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답 5번입니다. 30일이 아니고 1개월이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5번에 4번에서 8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개월이 5번 나옵니다. 이 신청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30일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 이내가 하나 있습니다. 30일 1월 프린트 두 장에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 두 장을
공인중개사법들은 요일에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전부터 한번. 아니면 뭐 좀 어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루에 그 56번까지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2개 번호씩 이렇게 적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하루에 자주 해보는 게 좋겠죠. 아니면 몇 개씩 직접 적어보고 이렇게 읽어보고 내가 자꾸 읽어보는 게 암기가 잘 되는지 써보는 게 잘 되는지 해보고 나한테 좋은 방식을 택하면 돼요. 3번에 5번입니다.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옛날에 취득세 3배였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100분 5%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3배면 몇 퍼센트의 취득세 표준세율이 4%죠? 취득세 원칙은 4%잖아요. 뭐 상가나 토지 같은 거. 주택인 경우는 물론 주택은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9억 초가 3%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표준세율은 4%예요. 토지나 상가는 원칙이. 그래서 4%의 3배하면 12%잖아요. 그보다 지금 완화된 거죠. 100분 5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답이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5번 요거 답이 4번인데 아직 개황조사 그 다음에 지역별 조사 특별집중조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신설됐긴 2017년도에 신설됐어요. 답은 4번입니다. 우리 서브노트 9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91페이지 맨 밑에 지금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틀려보고 고통받아보라고 문제 낸 거예요. 네, 이게 개황조사가 아니라 이거는 특별집중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브노트 91페이지에 있는데 개황조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는 거고요. 지역별 조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거고요. 그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후 이제 특별집중조사, 이 4번은 특별집중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브노트 9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아직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다, 5번. 근데 2017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6번, 답은 5번인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7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2회가 아니라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고 네 번째 신청했다면 완전 상습범이죠. 이런 경우는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 7번 최근에 한 세 문제 출제됐습니다. 이거 포상금 계산하는 거 최근의 패턴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기억은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니은 이중등록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디귿에 대여 양도 대여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두 명이 같이 갔고요. 무죄 판결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 받죠.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안 받는데 못 받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판사 출신보다 훨씬 수임료가 높게 받는 게 관행이에요. 그냥 검사가 파워가 있으니까 검사선에서 아예 재판에 안 넘겨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에 넘겨버리면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둘이 조사실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무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 받는데 리얼에 불기소 처분. 불기소는 누가 하냐면 판사가 재판에 회부 안 하고 자기 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불기소 처분. 검사가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다 검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검사 손에 달려있다고요. 그런데 판사 앞으로 넘어와버리면 판사는 자기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아요. 그래서 리얼 보상 못 받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니까. 답이 1번입니다. 1번.
틀리면 그냥 답만 암기하지 마시고 교과서나 뭐 서브노트나 이런 내용을 보고 좀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이게 포상금이 이렇게 나왔는지. 이렇게 똑같이 25만 원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 조금씩 뭐 기소중지 이런 걸 조금씩 바꾼다고요. 내용을 패턴은 이런 패턴대로 나와요. 이런 형태대로 최근에 세 문제 이상 출제됐습니다. 8번 기출문제입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4번에 이 12번부터 14번에 있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44번에 12번에 보면은 44번에 12번, 13번 이 두 개가 나오는데 2 플러스 1은 절대적 지수고 3 플러스 1이 임의적 지수다. 그래서 웃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3 플러스 1이면 한 번 더 많은데 임의적 지수 된다는 게 좀 웃기죠? 그래서 이 3 플러스 1에는 과태료가 반드시 두 번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이 안 되면 이 과태료 한 번 빼더라도 과태료 이거 빼더라도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 지수죠. 근데 반대로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과태료가 두 번 들어가고 3 플러스 1이라면 이거는 임의적 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4번, 12번, 13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과태료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 있으면 3 플러스 1이라도 절대적 지수에 해당된다. 기출문제입니다. 8번에 2번입니다. 9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요. 거래 예정금액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2번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부 기재사항입니다. 3번은 소유권에 대한 감유가처분은 갑구, 제한물권에 대한 감유가처분은 을구 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아파트를 제외합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 아파트 제외 5번이 답이고요. 10번은 답이 1번인데 투기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암기해야 돼요. 왜 투기지역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냐. 법조문에 있으니까 3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 1번이 답이고요. 11번 틀린 것은 답이 2번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등기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불렀는데 횡령죄가 성립했는데 2016년 5월 19일부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지금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자간 명의신탁,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 2번입니다. 12번, 12번. 12번은 기출문제 아닙니다. 좀 어렵죠? 기출문제 아닌데 실제 시험에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게 지문에 3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법조문 찾아보라고 해놓은 건데요. 기역은 시행규칙 15조에 있고요. 미엄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있습니다. 미엄 이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기역하고 미엄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는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 같은 말입니다. 답 3번입니다. 13번은 답이 2번입니다. 1번은 취득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2번은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이전 관련 조세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 양도소득세는 맞습니다. 3번은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4번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번 근거자료도 제시하고 확인 설명도 해야 됩니다. 답 2번이고요. 14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법인인 개업공개사 차이점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고용신고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직원 고용했으면 고용신고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해야 되죠. 이건 틀린 거 없고 같다고요. 둘이 서로 다른 점 없다고요. 그런데 겸업자는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죠. 개인은 겸업자는 없고 차이점이 있고요. 분사무소 법인만 설치하고요. 보정설정금액 법인은 2억 원 이상 개인은 1억 원 이상 차이가 있죠. 인장등록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고 개인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14번에 5번이고요. 15번 아직 시험에 출제 안 됐는데 왜냐하면 2017년도에 도입됐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4번 있습니다. 50번에 4번 밑줄 지나십시오. 매월 1회입니다. 1개월 이내가 아니고요.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5, 6월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7월부터 이제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문제풀이는 꼭 교재를 미리 구하셔서 풀어보시고 그 후에 강의를 듣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7월 달에 찾아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